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창원 에디스 에이커스 대 울산현대 모비스 피버스의 1라운드 뭐야? 네, 여기는 다시 창원 실내체육관입니다.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창원 LG와 울산현대 모비스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입니다. 자, 현재 두 팀 창원 LG 세이커스는 2연승과 함께 공동 3위, 그리고 울산현대 모비스는 연패를 끊어내면서 현재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최근에 안 좋았던 그 연패에 탈출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프로에서 벌써 10경기라는 게 뭐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시즌이 정말 길다고 느껴지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정말 치르면서 부상 없이 좀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항상 슛에 대해서는 뭐 게임을 뛰든 안 뛰든 벤치에서 준비할 때라든지 자신감은 항상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경기를 기점으로 조금 더 형들도 저를 이제 좀 믿어주는 것 같고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더 자신감이 생겨서 좋은 기록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직 부족한 건 좀 사실이고요. 뭐 이제 신인상 같은 경우에는 뭐 살면서 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여서 뭐 받으면 좋겠지만 아직 정말 시즌 많이 남았고요. 일단 LG의 원하는 목표를 저는 맞추는 게 시즌 초부터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기 때문에 뭐 신인상은 뭐 팀이 잘 되면은 안 받아도 상관없고 네 그렇습니다. 또 요새 들어서 이제 수능도 끝나고 하면서 정말 또 팬분들이 많이 경기장에 찾아와시더라고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이 따뜻한 농구장 오셔서 열정 있는 농구 보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데이지 프림 선수 인터뷰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결국 이 두 선수 각자 뭐 팀에서 감독들이 원하는 역할 그리고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팀의 긍정적인 또 성적을 함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홈팀 창원 LG 선발 라인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와 골밑 단속을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양홍석과 함께 이관희, 마레, 양준석, 유기상이 선발로 나옵니다. 네, 오늘 창원 LG는 선발 라인업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스몰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레 선수가 안쪽을 지키고 양홍석 선수가 4번 포지션에 나서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상대의 함지훈 선수를 어떻게 잘 막아줄지. 직전 경기 그 극적으로 젊은 선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분위기에 좀 휩쓸릴 수 있거든요. 일단 연패를 끊으면서 다시 한번 연승을 탈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현대 모비스는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있었나봐요. 아, 그래서 뭐 수비는 기본적인 것부터 하고 공격에서 자신의 리듬을 찾기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일단 LG는 좋은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오늘 특히나 홈경기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보다 좀 기대감을 좀 모아야겠죠. 게다가 울산현대모비스는 이제 오늘 경기 이후로 삼성, KCC, 정관장 연달아 원정 경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잘 잡아 나가야겠습니다. 자, 일단 LG와 현대모비스 오늘 마찬가지로 쌍둥이 두 감독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11월에 굉장히 강한 창원 LG가 오늘 홈에서 현대모비스를 만났습니다. 두 팀의 첫 번째 쿼터 시작합니다. 현대 모비스의 공격으로 첫 번째 쿼터 시작합니다. 수비를 구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불렸습니다. 네. 자, 오늘 아셈 바이저 굴절된 것을 팀원에게 빼주려다가 자신의 팀 림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네. 4대0 이관이 코너에서 쏩니다. 3점! 자, 도움 수비를 오는 상황에서 지금 아슴 마레이는 양홍석 위치 조정. 캐치 슛. 양홍석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밖으로 공 나가면서 소유권은 현대모비스. 네, 지금 안쪽에서 이 포스트 플레이를 펼칠 때 지금 움직임 정말 내줬습니다. 양홍석 블락샷 프레임 다시 잡고 두 명 사이에서 외곽 빼줍니다. 이관희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3점! 지금 경기 초반 창원 LG의 3점슛 감각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골 밑에서 득점을 실패하더라도 됩니다. 일단 양홍석 선수가 지금 오픈을 바라봐 점수는 동점. 오랜만에 자신의 드리블 돌파를 통해 득점 올립니다. 일단 한 점 차로 간격을 좁혀놓은 현대모비스. 이관이 슛을 했죠. 남은 시간 8초. 구탕 뛰어들어가요. 두 명 사이 비집고 외곽 빼줍니다. 와이드 오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1쿼터가 끝납니다. 20대 19 단 한 점 차 1쿼터가 마무리되는 창원 LG와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창원 LG의 3점슛 농구가 독보였던입니다. 앞선 1라운드 맞대결 선택 근처 이관희 백보드 맞추면 안 들어갔어요. 네. 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리바운드 이제도 이관희의 오픈 기회 3점. 야, 지금
지금 창원 LG는 오늘 경기 조상현 감독이 원하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철저하게 지금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10점 차로 벌려내는 창원 LG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마레! 게임 클락 7초 이관이 띕니다. 오른쪽 코너 캐치 슛 3포! 첫 공격이 실패로 들어갔던 현대모비스였습니다. 코너 전달 캐치 슛 이관희! 자, 이관희 선수도 올 시즌 현재까지 있겠죠. 자, 골밑 넣어줬고 이관희가 바로 득점까지 만들어줍니다. 네, 빠른 패스, 빠른 눈 수비를 잘 이겨냅니다. 마레이 직접 가요. 외곽 전달, 이관희 이동하면서 석점! 이관희 오늘 석점! 지금 아센 마레이를 중심으로 한 골밑 안쪽에서의 파괴력, 어시스트, 창원 LG 선수들의 3점슛까지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다시 한번 외곽포가 터지면서 현대모비스의 작전 타임까지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을 상대가 그 마음을 안게 만들었던 이관희 선수 석점까지. 네, 이관희 선수는 3점슛 5개 지금에서 좀 마지막까지 힘을 내봤는데 좀 오늘 좀 시간이 부족했네요. 그리고 차컬럭은 꺼졌고 구탕이 하프라인을 넘어서서 천천히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창원 LG 대 울산 현대모비스 2라운드 맞대결 97대 76, 20점이 넘는 점수차 창원 LG가 대승을 거두면서 지난 1라운드에서의 패배를 이번 2라운드에서 갚아줍니다. 네, 지난 9경기 동안 8승 1패 창원 LG의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오늘 홈에서도 그 기세를 이어가면서 압도적인 승리 따내는 창원 LG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는 데는 이 창원 LG의 슈터들의 힘도 굉장히 어마무시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안쪽에서의 파괴력뿐만 아니라 외곽에서도 3점슛이 뻥뻥 터지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따낼 수 있었거든요. 창원 LG의 내 외곽의 조화가 상당히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났던 슈터 많았지만 오늘의 슈터는 바로 이 선수, 이관희 선수입니다. 네, 이관희 선수의 오늘 활약 정말 대단했습니다. 알투런 같은 역할을 보여줬죠. 오늘 또 선발로 나서면서 경기 초반부터 득점포를 잘 지원을 해줬네요. 그렇습니다. 자, 또 굉장히 또 높은 적중률의 석점 슛을 보여줬던 이관희 선수였고요. 사실 이제 전반 1쿼터와 네, 이관희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승리 소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선수들 간의 경기보다 뭐 감독님 간의 오늘 매치가 오늘 중요한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뭐 모비스보다 저희가 준비를 좀 더 잘 한 게 뭐 오늘 경기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차요. 뭐 사실 경기 전이나 경기 후나 선수들하고 같이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하면서 뭐 농구 외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농구 얘기도 좀 많이 하는데 좀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조금 안 됐던 부분을 좀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뭐 아마 오늘 경기 이후에도 선수들과 같이 식사를 하겠지만 뭐 그런 작은 사소한 것들이 선수들의 좀 단합력을 좀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시즌 초반에는 슈팅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는데 뭐 연습할 때 조금 슈터들이 좀 따로 무빙슛 연습이나 조금 코치님들이 조금 시합 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습을 좀 많이 하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오늘 연습에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뭐 몇 개를 넣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좀 좋은 찬스를 남들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몇 개 더 넣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이와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사실 오늘 아센 마레이 선수를 계속 막기 위해서 현대모비스가 3카운트 위크사이드 45대에서 계속 더블팀을 갔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좀 미리 선수들끼리 준비를 좀 했는지 여기에 또 이관희 선수가 패스 받자마자 바로 올라가게 가겠다는 좀 마음가짐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오늘 첫 경기 오늘 1쿼터에 들어가서 들어갔던 첫 3점 슛이 저희가 네. 현대모비스의 수비를 간파하고 던진 슛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현대모비스의 수비 전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파고 들었기 때문에 슛 찬스가 조금 평소보다는 좀 쉽게 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오늘부터 한 3주간 저희가 일정이 조금 빡센 일정인데요. 오늘 경기를 시작으로 그 선두 DB 만나기 전까지 계속 연승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또 상위권으로 도약하고 있는 창원 LG의 이관희 선수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관희 선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